어떠셨나요? 표 구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안 가는 명절이라서 오늘 사실은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매년 좀 슬픈 날 중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좀 바쁘게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밀린 일도 좀 하고 내일도 일찍부터 일정이 있긴 한데 그래도 라이브 방송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열어봤거든요. 매번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라이브 방송 진행할 때마다 아 여기 방제를 제가 안 적었네요. 미리 좀 적어놓을게요. 방제는 명절이 싫어요. 이거예요. 고정해놓을게요. 아, 또 한 분 들어오셨네요. 장성숙님,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지금 채팅창 안 보이시죠? 자, 보이게 설정해놨는데. 아, 이제 보인다. 네, 다들 내일 가세요? 아니면 안 가세요, 저처럼? 아, 네. 몇 년 됐어요. 여기 공지도 올렸었는데.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이랑 라이브 방송하고 나면은 꿀잠 자지 않을까. 최근에 좀 우울하신 분들 많으시죠. 가만 보면은 그거를 막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놔뒀다가 이제 골마 터져가지고 오시는 분들 꽤 되세요. 아 채팅창 잘 나온다. 지금 저 보고 있거든요. 잘 올라오네요. 지금 채팅창. 아 코코님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괜찮아요 저. 네, 기분 좋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달도 엄청 크게 떴더라고요. 명절 싫은 분들 손들어 보세요. 아, 나 명절 그냥 지긋지긋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명절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싫은 걸 수도 있고 아, 저도 사람 모이는 곳 가는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갔다 오면 기가 다 빠져요. 네, 싫어요. 이제 만나러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약속 잡으면 또 그 상태부터 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 취소되면 아 좋아라 하는 게 약간 좀 마음속에 있죠. 이기적이긴 한데 약속 잡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일단 뭐 이제 사람 모이는 거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옛날에는 못 모르고 쫓아다녔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그런데 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보면은 또 상처 많으신 분들은 은근히 또 사람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명절 싫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싫어요. 아 일찍 오신 분들 위해서 오늘 한번 서비스 한번 펼쳐볼까요? 해시아님, 장성순님, 코코님 이렇게 지금 세 분 먼저 오셨는데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기가 다 빠져요? 그, 예, 해시아님이시구나. 네 맞습니다. 한 시간을 있던 10분을 있던 기 빠집니다. 맞습니다. 아 그냥 집이 좋아요. 자꾸 집순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난 30분 있다가 저 닫으려고요. 오늘 소소하게 우리 모였는데 이거 봐서 편집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뭐 회원 공개 올려도 되니까 일단 라이브는 끝나고 나서 풀 버전은 일단은 전체 공개를 안 할 거예요. 아, 네, 장성수님. 명절을 쉰다는 것보다 식구들이 모이다 보니 아,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담스럽다는 그 느낌인가요, 혹시? 식구들 모이면 저희 집은 안 모인 지 꽤 됐거든요. 그렇게 모이는 분들도 그냥 다 고만고만 하시고 정말 소수로 모이다 보니까 또 최근 몇 년 동안은 거의 못 모였잖아요. 어릴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집집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 네 방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시다면 괜찮아요. 지난번에는 또 방제 벗어나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또 야박하게도 끊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봐 보세요. 제가 아는 거면 답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게 많은 건 아닌데 예. 이만큼 손톱만큼 많은데 제가 아는 거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닉님이 조금 어려우신 분. 우연히 유튜브 들어왔다가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심한 밤에 한번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채팅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늘 잘까 말까 뭐 할까 생각하다가 아 그냥 사실 할 일이 좀 많았는데 내일로 지금 미룬 상태예요. 어차피 연휴잖아요. 일은 저질러 놓고 지금 아 조금 화면 뒤로 갈게요. 저 되게 부담스럽게 나와요 지금. 화면 너무 가깝게 지금 나는데 살짝 뒤로 갈게요. 아 마이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목소리가 좋아요. FM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향연님 안녕하세요. 네, 명절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절기가 바뀌었어요. 기유월로 바뀌었고 절기 바뀐 기념으로 아까 저녁 8시쯤에 주간 운세 방송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타이틀부터 좀 우중충한 거 다 바꿨거든요. 중간에 있던 거 우중충하고 좀 칙칙하고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막
천둥부터 꽈가가강 쳤고 옛날 거 보면은 이전 거 오늘 좀 화사하게 황금빛 들판에서 막 곡식이 물들어가는 그런 걸로 바꿨어요.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좋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전 제 목소리가 여성적인 목소리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어릴 때 저의 여성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누구누구 오셨을까요? 아, 크리스티라고 읽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봤어요. 약간 갭이 있어요. 지금 채팅창 올라오는 게. 감딸기님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팝필터 조금 조정할게요. 커튼 색깔 좀 칙칙한데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저거 임시로 제가 이렇게 가린 거라서 이쪽으로도 앉아야 되나? 라이브는 처음 뵙는다고요? 그러셨군요. 감딸기님. 종종 열게요. 제가 시원해져야 정신 차리는 사주라서. 코코님, 쌤께서 예전에 이민년 운세 영상 올려주셨던 거 완전 적중이요. 개유일주 올해 독립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독립은 좋은 것. 예, 독립을 해서 다시 돌아갈 건 아니면 독립을 해서 유지를 하건 본인의 힘으로 독립을 한다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이고 또 첫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네, 어른이 되시는군요. 감딸기님, 자기 전에 늘 들었어요. 잠이 잘 오게 하시는 목소리. 아, 잠이 잘 와요. 죄송합니다. 경망스럽게 웃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2022년 크리스티님이시네요. 2022년 연말은 어떨지 일전에 굉장할 거라 하셨었는데요. 걱정이에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제가 목소리에 힘이 있다 보니까 말투라든가 이런 게 힘이 있다 보니까 늘 걱정하는 게 상담 때도 그런 내담자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은 아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내가 너무 강하게 말했나? 뭐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렸는데 겁먹으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근데 저는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일단 말씀드려요. 돌려서 얘기하진 않아요. 좋고 나쁜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게 저희가 공부하는 학문 자체가 기와 지를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태어날 때 받았던 건 사실 일단 받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가 반품이 안 돼요. 갖고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한다? 아, 어마어마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운이라는 건 계속 바뀌고 움직이고 에너지라는 것이 움직이고 이제 변화하는 거다 보니까 좋은 것이 올 때도 있고 안 좋은 것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12년마다 계속 돌아가고 30년이 한 바퀴가 되는 거고 60년이 한 바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 좋은 게 오면 어쩔 수 없죠. 지금 올해도 물난리가 좀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물난리가 많이 나는 글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긴장의 끈은 놓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올해 가을부터 좀 이제 여러 가지 충격파가 예상이 되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 알고만 계시면 돼요. 저 혼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른 분들도 다른 이제 좀 실력 있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 그러니까 그냥 대비만 하시되 너무 막 세상 끝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건 이제 잘못하면은 여러분 그 약간 안 좋은 종교 믿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나약한 동물이다 보니까 마음이 막 약해지고 흔들릴 때는요. 그게 진짜 종교처럼 돼버려요. 조심하셔야 돼. 무엇을 믿느냐가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보자. 그렇죠. 굉장하긴 굉장하죠. 왜냐면 좋은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저도 운세 방송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게 네 방송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제 막 댓글 올라오면 저도 막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요즘은 그러려니 해요. 그냥 관심 가져주시는구나. 그냥 그러려니 해요. 빛나는 그녀님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크리스티니 여성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살 요즘 좀 빼고 있어요. 근데 몸무게 변화가 없어서 좀 슬픕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 넘어가려고요. 확실하게. 장성수님 쑥스럽지만 나이가 많아요. 아 괜찮습니다. 우리 여기 다 나이 안 적혀 있어요. 괜찮아요. 채팅만 할 수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인연을 만나보고 싶어요. 괜찮은가요? 아 젊은이시구나. 어디 갔지? 가볍게 한번 볼까요? 요거 볼만한 게 있죠. 장성숙님 나가시면 안 돼요. 저 봐드릴게요. 심각하게 보지 말고 우리 오늘 가볍게 보자고요. 야심한 시간이니까 FM 버전으로 야심하게. 아 자꾸 농이 늘어가네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짠짠짠. 아 저렇게 젊게 사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 진짜 저는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말고 저는 막 설레이는 사랑을 꿈꾸고 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볼까요? 가볍게 한번 볼게요 그냥. 아 뭐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으시네요. 그죠? 지금 꿈꾸고 계신 거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없으시다. 지금 너무 자신감 없으시고 또 좋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요.
가능성 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긴 한데 내가 이렇게 눈 가리고 쓰게 못 본 척하고 있어요. 그냥 모르는 척. 어쩌면 나이 차가 많을 수도 있고 또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외면하시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조언 부분은 지금 뭐가 떴냐면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걸 외면하고 계시네요. 나에게는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라고 덮어놓고 그냥 지내시는 상황이 있으시네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라 그런 것들이 예, 걸림돌이 되기는 하지만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고요. 본인 자신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해도 이거보다 사실 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사랑은 사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신을 프리하게 좀 놓아주시고 좀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주시고 자신감을 가지시면 장성수님 좋은 분 만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 한번 주변 한번 둘러보시죠. 멀지 않은 곳에 지금 계시다고 하거든요. 쑥스러워 마시고요. 답이 되셨을까요? 자, 조금 올라갈게요. 향연님인가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아름다우세요. 그런 걱정은? 아, 우리 지나친 아부는 독입니다. 제가 아름답진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토가 많아서, 토가 많아서 예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만. 네, 말씀은 너무 감사해요. 자, 빛나는 그녀님. 깊은 밤에 달콤한 라디오를 듣는 느낌이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거 버전 바꾸기 잘했네요. 코코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좋죠? 저 처음 독립할 때가 언제였더라? 그때는 진짜 무식하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진짜 용감하게 독립했던 것 같은데 자꾸 겪어보시면 돼요. 아, 너무 부럽다. 감딸기님. 나긋나긋하신데요. 뭐라고요? 쓸 뿐이신 줄. 아, 윗동네에서 좀 지내긴 했는데 쓸 사람은 아닙니다. 발음이 괜찮네요. 쓸. 유니파워님. 처음 뵙는 닉네임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이브로 보니 더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향연님, 구구절절 맞는 말씀. 운명이 있다면 나이가 뭔 의미가 있을까요? 응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만나고 싶어. 이렇게 자기 자신이 딱 이렇게 치면은 그 상대방들도 알아요. 저분한테는 들어갈 틈이 없구나. 저분은 지금 뭔가 외면하고 있구나.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걸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안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치고 있다는 거. 나는 만나고 싶어요라고 밖으로 말씀을 이제 하실 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한테만 이제 물어보세요. 아, 내가 정말로 지금 그렇게 사랑을 원하고 있는 상태가 맞는가? 사람을 이렇게 막아서는 분들이 있고 사람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듯이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의 사랑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 자신부터 사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걸 하려면 많은 단계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릴 때부터의 상처 이런 것들도 좀 감싸 안아야 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으로부터 위안을 크게 받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공부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발판이 되어야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안에서 일단은 나에 대한 사랑을 채워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게 그 말이 진짜 100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상처가 너무 크면 결국에는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내가 또 돌려주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은 걸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처가 많다면 그걸 먼저 치유를 하셔야 꼭 무슨 나이 때 결혼을 해야 되고 무슨 나이 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생물학적인 나이는 정해져 있죠. 근데 우리 정신적인 사랑의 나이는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향연님, 운명이 있다면 나이가 뭔 의미가 있을까요? 아, 저 문장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장성수님, 저는 모르는 사실이지만 감사합니다. 은근히 공과가 많아요. 주변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잘 안 되고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내가 몇 가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외면하고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이제 딴 데 가서 막 물어보는 거죠. 아, 저는 주변에 남자가 없어요. 주변에 여자가 없어요. 아니에요.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다만 서로가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아, 뭐 나이 차가 좀 있어. 아, 걔는 남자가 아니야. 걔는 너무 어려. 아니면 너무 나이가 많아요. 아, 그분은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게 조건을 자꾸 따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걷어내고 봤을 때는 범위가 넓어지죠.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는 분들은 꽤 있을걸요? 성숙님이 일단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감딸기님, 우와 신기하네요. 무엇이 신기할까요? 자, 그러면 한 분 제가 봐드렸고요. 한 분 더 안 계세요, 혹시? 오늘 이렇게 달이 뜬 야심한 밤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채팅창 쳐놔야겠다. 기다리겠습니다. 빛나는 그녀님. 네, 빛나는 그녀님 말씀 주세요. 천천히 찢으세요. 괜찮아요. 오늘 방제에 맞게 되도록이면 여러분. 아, 크리스티님 그래요? 그러셨구나. 저한테 상담 받으셨어요? 아, 오픈 안 하셔도 되는데. 개인 사생활 정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픈해 주셔서. 빛나는 그녀님. 저도 멋진 남자와 찐한 연애하고 싶어요. 아, 찐한 연애하고 싶어요. 아, 표현 솔직하시다. 그쵸, 찐한 연애. 우리 호랑이네답게 찐한 연애. 뭘까요? 언제 가능할까요? 아, 그러게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누군지는 몰라도. 뽑아봅시다. 언제. 닉네임이 되게 특이하시다. 제가 타로 마스터는 아닌데 이렇게 대화할 때 참 좋아요. 이렇게 타로 카드들이 이렇게 활용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도구가 상관 있겠습니까? 그것이 유효가 되던 주역이 되던 타로 카드가 되던. 자, 볼까요? 아까 말씀드릴 때는 제가 타로 카드 자체를 안 보여드렸잖아요. 빛나는 그녀님이신가요? 언제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질문 주셨는데, 우선은, 여기 카메라 앞에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요런 게 먼저 나왔죠. 지금 이거는 이제 화수미제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조만간 들어오는데, 살짝 지금 좀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갇혀 있구나. 상처 크게 받으신 적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자유롭게 만나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크게 갇혀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시고요. 그리고 조만간 풍요로운 사랑이 다가오네요. 근데 이제 장미꽃이 필 때예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가을이니까 지금 이 시점이 가을이니까 가을 건너뛰고 겨울 건너뛰고 내년에 장미 필 때 봄이네요. 요즘 봄이 좀 어떤가요? 계절이 좀 계절 같지 않아가지고 장미가 언제 피죠? 4월달 피나요? 4월달도 확 더워질 때가 있어가지고 조언도 제가 한 장 뽑아봤는데 어쨌든 지금 빛나는 그녀님은 봄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나오고 그게 썸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본인이 미적미적 하시거나 용기를 내지 못하면 지금 조언은 뭐라 나왔냐면은 멀리서 오시네요. 아주 멀리서 오시네요. 꽤 거리가 있는 곳에서 오시는 분이세요. 이게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빛나는 그녀님하고 어떤 격차일 수도 있어요. 조금 급이 다른 분? 본인과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아오신 분? 그런 분이 지금 보이시거든요. 굉장히 좀 글로벌한. 해외에서 오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어떤 학업을 걸어오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좋네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또 가능하시다고 나왔으니까. 자, 다시 올라갑니다. 축하드려요. 아, 부럽다. 빛나는 그녀님 했고. 아, 저런 카드 처음 본다고요? 주역 타로 카드 종류 많아요. 인터넷에 팔아요. 여러분들도 구매 가능하세요. 그냥 흔한 것 중에서 하나 제가 쓰기 때문에. 자, 올라가서 질문 적으셨는데 제가 혹시 못 본 분? 한 분 있을까? 지금 쑥쑥 제가 좀 점검 좀 할게요. 아까 말씀 주신 분들 중에서 유니파워님이 질문을 하셨었나요? 저도 지난 2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 재회를 물어보시는 거구나. 근데 오늘 방제에 맞게 이렇게 주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아, 슬프다. 다 재회 보러 오셨어. 언제 가능해? 빛나는 그녀님은 제가 그냥 봐드렸는데 방제 장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뭐 대인관계나 이런 거 질문은 없어요? 아이고, 채팅창에 거기 잠깐만요. 제가 고정이 안 돼 있었나? 제가 좀 올라갈게요. 아, 고정이 안 돼 있었네요. 커뮤니티 탭으로 제가 미리 그 한 반나절쯤 전에 오늘 방제는 뭡니다 라고 이렇게 공지를 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방제는 오늘 저겁니다. 명절이 싫어요 라는 게 저게 이제 오늘 방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도 질문하셨으니까 볼게요. 잠깐만요. 아까 유니파워님이 예전 2년? 재회할 수 있을까? 그게 맞죠? 다시 볼 수 있을까? 자, 그럼 방제와 맞지 않는 질문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달이 떠서 그런가요? 여성적인 질문이 좀 많네요. 그죠? 애정사 이런 거. 제가 왜 거부감을 느낀지 살짝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연애를 안 해요. 난 솔직한 게 좋아요. 난 솔직한 게 좋은데 내가 연애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 하면은 싫어요. 그게 저의 개인적인 수정입니다. 기억해 봐주시고.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연애를 안 하는데 재회 이러면서 봐달라 하시면은 질투나요. 살짝 질투나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얍삽하죠, 저. 아까 누구였지?
유니파워. 아, 적까먹. 유니파워님이 나왔는데, 싸웠어요? 응? 뭐야, 이거. 이거 싸웠는데. 이거 싸운 거 나왔고요. 예, 채팅창 어디 가죠? 지금 계시죠? 안에. 아, 아니, 괜찮아요, 유니파워님. 제가 고정을 못 해놔서 못 보셨나 보다. 일단 이건 그냥 제가 연 건데 열어보니까 이게 뭐 크게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거나, 물론 이별하는 분들이 좋게 헤어지는 분들은 좀 드물어요. 근데 이제 대판 좀 싸우셨다고 나왔고, 뭐 섭섭하거나 일방적인 차단일 수도 있어요. 저게 어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근데 지금 중간 과정에 나온 거는 뭘 하냐면은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에게는 옆에 다른 분이 계실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이제 가족을 뜻하는 의미거든요. 풍화가인이라고 해서.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시는 분과도 꽤 아주 괜찮은 그럴싸한 이제 미래를 꿈꿨던 분이시라고 저는 이제 리딩이 되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신다. 다시 보신다 하면 다시 볼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봤을 때 두 분이서 애매한 관계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맺어지거나 두 분이 다시 재회하셔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얼굴은 서로 보고 대화도 하고 그거 자체는 거부감이 없는 사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관계? 근데 예전만큼의 연인은 아니죠. 그래서 서먹서먹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못하고 그냥 그걸로서만 그냥 그걸로도 내가 만족한다 그런다면 그냥 그걸로 의미가 있는 건데 좀 슬프죠. 다른 더 좋은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만나는 거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 단호히 빠빠이 했어요? 그렇구나. 네, 일단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가볍게 본 거기 때문에. 그분도 지금 보면은 좀 미련이 있고 완전히 정리한 건 아닌데 다른 곳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네, 지금 사연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방송이니까 저희끼리 방송에서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이게 좀 저는 그래요.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조언으로 나온 게 만날 수는 있다. 그리고 유지도 가능하다. 뭐 2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한 번씩 볼 수는 있어요. 원하신다면. 근데 진전은 없다는 거죠. 그냥 식은 그대로 우리는 그냥 2년만 유지를 하는 거예요. 막 연인으로서 발전하는 건 없어요. 키윙윙님인가요? 선생님 좋은 일 휴일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엘친절씨님 정답.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구리님이신가요? 크크크크 적으셨어요. 아, 재밌다는 뜻이겠죠? 아, 네, 감딸기님 명절이 싫어요. 맞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어떨까요? 크리스트님. 아, 저거는 또 다른 걸로 볼까요? 어디 갔더라? 이번엔 타로 말고 딴 걸로 종이를 좀 준비를 하고. 크리스티님 질문이었죠? 이번에는 주역 타로 말고. 자, 이걸로 볼게요. 이거 풀 버전은 제가 멤버십 버전으로 바꿔놓을게요. 방송 끝나고 나서. 그래도 좀 개인적인 질문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나중에 편집해서 편집본으로 따로 올리고 내일 제가 작업해서 올릴게요. 네, 지금 거는 풀버전은 일단 전체 공개는 아닙니다. 자, 이걸로 제가 던질게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크리스티님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좋지 않으세요. 지금 나온 개는 일단은 가미수라고 하는 개가 나는데 현재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으니까 질문을 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좋지 않은 상황 중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좀 참고 좀 할게요. 잠시만요. 몇 시쯤 됐죠? 조금 반 지났구나. 일단은 주역으로 나온 건 어떻게 났냐면 이거 주사위로 굴렸을 때 현재도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데 앞으로가 좀 걱정이에요. 아, 왜냐하면 현재 거가 좋지 않게 나왔다 하더라도 개선이 되거나 희망적인 방향이 나오면 좋거든요. 이제 제가 던지는 거는 꼭 가야 할 수 있는 방향도 보여주지만 가지 않은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줘요. 근데 지금 제가 펼친 게 좀 걱정이 되는 이유는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다 막혔어요. 내가 갈 수 있는 양갈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이 대화가 꼬이고 왜곡이 되고 구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혀지거든요. 지금 아직 계신가요? 채팅창에? 관계가 앞으로도 그다지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지금 돌려서 얘기를 한 건데
지금도 좋진 않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최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피한다고 해서 과연 될까? 보통은 이렇게 계속 안 좋다라고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조금 특이하게 나오시는데 한번 흐름을 이번에는 다른 분들처럼 요거 요걸로 볼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오히려 나한테 키가 없네요. 지금 이거는 저절로 풀리는 부분이고 저절로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로 나오고요. 외부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연정화가 되듯이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일단 본인의 손을 떠났어요. 이거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 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고질적인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은. 고인물이라고 하죠. 보통 회사마다 다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개선이 안 되는 것은 그 고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술이 가해져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시겠죠.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네네. 맞아요. 크리스티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저절로 풀리고 저절로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총대를 메게 되는 거니까 본인이 그걸 굳이 나서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답이 되셨을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올라가서 제가 내일 7시쯤에 상담이 하나 있거든요. 좀 일찍 잡힌 상담인데 그것 때문에 늦게 막 2시간씩은 못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열게요. 라이브를. 자, 혹시 제가 또 놓친 분 질문 주셨는데 놓친 분 있는지 쓱 좀 올라가 볼게요. 아까 크리스티님은 했고 그죠? 아, 이분도 봤고. 김선유님, 네, 반갑습니다. 올려주신 운세 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힘나네요. 감딸기님,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 결혼은 언제 하니? 아, 저는 오히려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편해요. 그냥 무반응으로 일관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 혼자 보냅니다. 엘친절씨. 아이, 혼자가 좋죠. 크리스티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 이거 말씀하셨고, 성실히 지내면 꾸준히. 제가 고여있는 물이면 어쩌죠? 본인이 고여있는 물이면 어쩌죠? 아, 그러네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맞아요. 네. 흐르는 물로 둔갑하시면, 와. 감딸기님. 아. 대충 그러면 다 보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9월달 시작했죠? 제가 9월달은 월별 운세 미리 올렸었고 혹시 지금 다 보셨나? 다 보셨군요. 여러분들 평안무사하신지 그것만 한번 볼게요. 혹시 별일 없으신가 다들? 각자의 개인운은 물론 다르겠지만 자, 월 중순까지는 괜찮다고 나와요. 지금 태풍도 하나 더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 좀 던져봤는데 일단 월 중순까지는 괜찮고 월 하순에 9월 아마 15일부터 9월 말까지로 쪼개었을 때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무슨 일일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 중순 이후에 각자의 회사나 직장에서 고정적인 삶의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그다지 큰 일은 없고요. 제가 지금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되는 분들은 이 범주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9월 중순부터 9월 하순 사이에 장거리 여행이라든가 출장이 잡히신 분들은 다소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연휴 동안 제가 봐서 내일 모레 좀 제법 쉬잖아요. 그 중간에 라이브 한두 번 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있을 때. 그래도 연휴 동안 좀 괜찮겠죠? 라이브 해도. 아, 엘친절 씨님이 뭐 잠깐만요. 저 건강상 이유로 걱정이 많은데 괜찮아질까요?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건강상 이유로 걱정이 많다. 괜찮아질까? 저걸 점으로 봐달라는 얘기죠? 방제는 명절이 싫어요인데 어떡할까요, 여러분? 아, 되도록이면 방제 좀 맞춰주시지. 잠깐만 있어봐요. 안 봐드리면 또 삐지실 것 같아요. 그죠? 다음부터는 여러분 부탁 좀 드릴게요. 방제에 최대한 맞춰서 제가 미리 또 몇 시간 전에 공지 드리잖아요. 그 방제에 되도록 맞춰서 부탁드립니다. 아니다, 이걸로 보지 말고
또 겁먹으실 수 있으니까. 자,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보던 거 어디 갔지? 아니야, 아니야. 예, 그죠, 감딸기님. 그죠. 방제에 맞춰서. 그죠. 그렇죠. 우선은 흐름을 보니까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거의 기존의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약도 없어요. 계속 개선이 안 되는 어떤 그 걱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본인이 영향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에는 개선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겨내실 거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시는 분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습관을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습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제 나이만큼이나 지금 안 고쳐지는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활 습관을 뜯어 고치는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는지를 되짚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그냥 고장난 건 아니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개선이 안 되는 어떤 습관, 또 생활 식습관, 식이요법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거나 또 가족들하고 같이 뭘 먹어야 되는데 나만 안 먹기는 좀 그래서 계속 안 좋은 걸 섭취를 하고 계시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제거를 하지 않으면 뿌리부터 뽑기는 어려워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겠죠.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고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아니 울지 마시고. 감딸기님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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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딸기님 뭐 올리셨나? 나 모를까 봐. 나 잠깐만요. 올라갈게요. 질문이었어요? 죄송해요. 내가 저거 질문으로 못 봤어요. 저게 질문이셨고 나 그냥 수다 떠는 줄 알았어요. 결혼은 언제 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맞아요? 여기다 쳐야겠다. 감딸기님 저거 좀 봐주실래요? 저거 맞아요? 맞으시면 저거를 오늘 라이브 방송 마지막으로 제가 볼게요. 슬슬 지금 눈이 감기고 있어요. 저. 알겠습니다. 가볍게 봅니다. 전 이제 가볍게 볼게요. 가볍게 보긴 하는데 그냥 제가 하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방송용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시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못할 만한 아주 좀 치명적인 사유가 있으시다고 나와요. 그리고 눈이 높으세요. 물론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눈도 높으시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너무 많은 걸 책임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제 이분은 결혼하시죠? 라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장을 다 뽑았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요. 혼자 가신대요. 좀 좋아. 언제 결혼하냐는데 아직 멀었대요. 언제 하냐가 아니라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야 라고 나와요. 제가 뽑은 답입니다. 너무 저기 민망하긴 한데 감딸기님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또 때가 되면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변하는 거니까. 자, 오늘 이렇게 야심한 시간에 제가 멋대로 연 라이브 방송 모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열 수도 있고 모레 열 수도 있어요. 제가 기분 좋으면 내일 열게요. 공지 당연히 올릴 거고요. 몇 시간 전에. 낮에 올리면 밤에 엽니다. 보통 한 요 시간쯤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시나 11시? 그래서 감딸기님 웃으셨어. 좋은 의미겠죠? 네? 좋은 의미로 하시는 거겠죠? 저도 뽑으면서 되게 민망했어요.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아무 말 대잔치 같아가지고. 제대로 뽑은 거 맞아? 좀 민망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봐서 내일 방제 좀 같이 좀 고민해주세요. 내일 방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같이 좀 머리를 맞대어 주십시오. 내일 방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댓글 의견 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